하지 말아야 될 거, 격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격국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격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격국이라는 거는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격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격이라는 거 보면은 월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부모 자리가 되고 사회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20대에서 40대 사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 초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음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이 10대 후반부터 이 월지를 10대 후반부터 인생 후반까지, 그러니까 인생 10대 후반 후반부터 인생 후반까지 활용하는 곳이 이 월주예요. 월주. 그다음 월주 중에서도 이 지지가 가장 어떤 이 사주팔자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75%. 그래서 이 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격국은. 월주를 그래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사주를 풀어가는 해석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풀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 도구가 있는데, 이 월지가 이 8글자 중에서 가장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이 월지 영향력이 크다. 왜냐면은 사람이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활용하고 얻고 보고 듣고 습득하는 거를 거의 평생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부모 형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그 영향,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곳이 이 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첫 번째 그룹 환경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조직 환경이 되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것이 월지이기 때문에 이 월지라는 게그 정도로 이 사주 해석을 하는데 많이 중요하다. 그런 걸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격국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격국이라고 타고 나온 건데, 결국은 이 사주는 이 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년지, 년간, 월간, 일간, 일지, 시지, 시간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글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풀이를 할 때는 이 격국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보고 이거를 응용행을 해가지고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격국은 결국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곳과 이렇게 엮어서 풀이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 방법이 이 월지가 중요하긴 해도 다른 거 글자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을 공부를 하면은 멀쩡한 두 눈을 하나 감고 풀이를 하는 격으로, 사주 풀이를 하는데 다양성을 주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폭넓게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엄청난 방해 지장을 주는 방법이 격국이에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이제 사회 환경이 세분화되지 않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격국으로 들이밀어도 어느 정도 때려 맞춰지고 뭐 이런 게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나 다양해져 가지고 이 월지 하나로만 갖고는 잘안 맞아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항상 월지를 한45%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풀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월지가 삶에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 지향성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월지는 격국은 안 보는 게 좋다.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향 성격적으로도 이게 뭐 무토가 자수를 만나면 이게 그 정재격이 되거든요. 정재가 돌아왔으니까 정재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투출이 되어 있냐 어쩌냐
아, 이게 그러면은 편재격이 되겠죠? 임수가 투철이 돼 있으면 임자월이 되면은 지장간에 있는 거가 이제 드러나면 투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아니 신금월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식신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신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 돼버려요. 식신격. 예. 식신격이면 일단 뭔가 생산하고 만들고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먹이고 키우고 기르는 그런 쪽의 직업 분야,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격을 거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신금에가 이제 지장간에 무토와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무토가 여기 투철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격국은 공부를 별로. 그다음에 이제 임수가 투철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편재 격. 그러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편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살아간다. 그러면 성향 성격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이 편재와 근접해 가는 그런 환경, 직업 환경에 놓이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그 월지에서 투철이 돼 있어도 이거 시간에 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간은 늦게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월지에서 이렇게 투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못 써먹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 편재격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써먹는다로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격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게이 시간적인 개념과 그러니까 위치적인 개념과 이 따로따로의 그 영향을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격국을 공부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업이나 성격 성향을 볼 때도 항상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직업을 볼때 이런 식으로 이 직업 환경을 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월지 중심으로 뭔가를 다 풀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해수가 있고 여기가 묘목이 있다. 요런 식이면은 이게 그 편재 격이 되잖아요. 편재 격. 그러면은 돈을 다루는 그런 환경, 직업 환경, 어떤 상업적인 환경, 시장성, 현금 장사, 유통, 상업적인 세상과 밀접한 관계에 살아가기 쉽다. 그런 성향을 띠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월지 중심으로 일단 먼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장을 뜻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관. 그러면은 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사주 내에. 그런데 이게 연주에 관이 있다. 그러면은 관이 직장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시장 어떤 유통, 현금 장사 요런 형태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이게 관성에 붙어 있으면 그런 행위를 이 관, 직장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관이 아니고, 이렇게 식상으로 붙어 있다. 식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직장 조직 생활을 오래 못 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고, 그런 일을 개인 사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월지에 있는 글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주풀이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격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풀이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격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그 다양성이나 넓은 해석 이런 걸좀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편재격이 되면은 편재격에 이제 좋은 글자 뭐 이런 게 들어오려면은 이제 식상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되게 좋겠죠. 식신상관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식신생재로 가기 때문에 이 재성을 엄청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격국을 통해서 이제 좋은 글자 안 좋은 글자 뭐 이런 게 이제 또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은 이제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좋다 나쁘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인성격에는 이제 그 관성이 오면 좋거든요. 관. 그러면은 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학업을 공부를 막 하는데 그 관이 들어오면은 이제 관인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공부를 한 것들을 인정해주는 관이 있다는 거는 직장이나 조직,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인성격에는 관이 좀 운에서 들어온다든지 사주에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계정으로 풀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격을 떠나서 그냥 그렇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화가 투출되면 이게 또 인성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똑같이 그 아까 우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우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 정인 격이 되는데 요런 형태가 되면은 정인 격이 잘 안 돼요. 이 미토보다 이 술토가 더 느낌. 술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정무가. 그럼 여기서 이제 정화가 투출이 됐으니까 이게 정인격이 되는데 이 무토일간한테 술토는 이게 지금 술토가 12운성으로 보면은 이 정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임수를 관대지에 놓고 계수를 세지에 놓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을 지금 세지에 놓죠. 경금도 세지에 놓고 신금을 관대지에 놓고 그래서 지금은 요런 식에 돼 있을 경우 이게 정인 격이 돼 버리는데 정인 격 특징이 안 나타나 버려요.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는 정인 격 특징이 안 나고요. 오히려 이 비견 특징이랑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인묘지 특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금이 세잖아요. 금. 그 다음에 재가 세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성격인데 재성 특징이랑 식상 특징이 나타나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재성은 어떤 시장 상업적인 논리, 경제 중심, 돈 논리로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고 이 식상은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나 내가 표현하고 어학이나 내가 손발을 쓰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인성은 어떤 계속 공부하고 자격 습득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이 격국 용신은 격국을 좀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그 사주풀이를 하는데 혼란을 덜 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술토가 있으면 여기 무토가 또 투출이 되면은 이건 뭐 자중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해석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격국을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사주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엮어서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지 이 사주 풀이를 빨리 대충대충 풀이하려고 이 격국을 배우면은 혼란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격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토일간이 우화하다 그러면은 이게 정인격이 되잖아요. 정인격. 남자 같은 정인격도 되고 양인격도 되고 정인격도 되고 양인격도 되는데 어떤 인생에 혼란과 변동을 주는 거는 이 그 월지 양인을 충 때리는 이 자수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그 남자라면은 남자 무토일간이라면 사주 내에 이 자나 해가 있을 때 이 자나 해를 충 때리는 사나 오가 들어올 때 어떤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혼동이 오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무호 정인이나 양인격이 되더라도 이 격이 아닌 다른 곳에 인목이나 묘목이나 이런 관성을 이 충 때리고 또는 격각 맞을 때 어떤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혼란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이 격에서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거를 찾을 때도 만약에 여기가 그 인성격이 그 정인격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 자격 학업을 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의 인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망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격을 사용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타 신살에 의해서도 격이 깨져버리면 격을 또 활용을 못 해버리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 관이 있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식상이나 이 재성이 있는 모습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그 식신 상관격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 관성을 때려 붓는 존재잖아요. 때려 부시는 존재. 그러니까 직장 조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이건 안 맞다로 가는데 여기에가 뭐 갑인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런 사주들도 상관격이 되지만 직장 조직 생활을 해요. 그거는 그런데 요런 형태로 상관격인데 직장 생활 하는 패턴은 이제 직장 내에서 떠들고 말하고 요런 형태로 가죠. 그러면은 이제 인사 관련이나 영업 관련이나 고객 관련 고객 담당 뭐 요런 형태로 서비스 요런 형태로 간다든지 요런 형태의 직업 직장 환경에 많이 놓이죠. 그래서 이 격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그 사주 내의 관과 재성을 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주 내에 그 이 격을 볼 게 아니라 자꾸 이 월주를 볼 게 아니라 연주가 됐던지 여기 시주가 됐던지 여기 월주가 됐던지 일지가 됐던지 이 똑바로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서 있는 걸 자꾸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대지로 위아래로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준에 뭘로 되어 있는지 갑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월지에 이 상관이 있더라도 이 상관을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준에 가장 강한 세력을 쓰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성공 번영이 따른다는 얘기죠. 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은 여기에 중요도가 아니라 이 신자진 그룹의 중요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진 그룹이라면 신자진의 이 식상과 재성의 그룹 이 가장 센 거를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 달성 성취가 따른다. 근데 이런 사주는 초년에는 이제 뭔가 잘 안 따른다로 가겠죠. 여기에 뭐 대단한 게 있지 않는 이상 여기는 중말년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정사일주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금이 투출되면은 이러면 이제 정제격이 되죠. 이건 정제격 정제 왜냐면은 정화일관에서 이 경금이 정제잖아요. 근데 이 정화가 이 살을 만나면은 제왕지가 돼가지고 이 정제적인 성향 직업적으로도 많이 가지만 이 제왕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요. 제왕 정제는 좀 뭔가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아끼고 지키고 뭐 요런 느낌이 되는데 이 비겁이 왕해가지고 이 정제를 만나면 비겁이 왕한 다음에 정제를 만나면 이 정제도 편제 느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제가 있으면 원래 사람이 상업 사업 요런 형태로 투자 요런 형태를 좀 상당히 꺼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비겁이 왕해버리면은 이 정제도 편제처럼 활용을 해버리죠. 사람들이 성격 성향적으로도 그래서 이 격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이 되죠. 진진진 사주 인생 자형살인가요? 저는 그냥 정관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지장간의 을목이 투출해가지고 이게 정관격이 되면은 여성한테 하여튼 정관격은 남자 보기 좋은 거잖아요. 잘 따르고 안정적인 이런 게 되는 건데 이런 사주를 이제 격국으로 정관격이라고 남자 보기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제 이런 형태는 남자 보기 좋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비겁 덩어리잖아요. 비겁 덩어리 비겁학 그러면은 경쟁자잖아요. 경쟁자가 지금 이렇게 많은 형태의 정관이 투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성관계가 반드시 복잡하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 격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주 내 구성을 그냥 싹 한 번에 훑어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투출 투관 됐는지를 보면서 이걸로 간단하게 사주를 풀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국을 보지 말라는 이유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진토 속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투출이 되면은 정재격이잖아요. 정재격. 정재격이라고 어떤 재성, 재물, 이성운이 지금 정재가 하나 투출되어 있어도 지금 비겁이 수시때때로 정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개수가 지금 12운성으로 이 진토에서 양지에 놓이는데 세력이 약한데, 정재격의 그 논리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그 사주에 있는 모습 전체 전부를 봐야지, 자꾸 이 월지와 월주에서 투간된 글자로 뭔가를 그 해석을 하려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다 감겨가지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국을 찾고 공부를 하면은 이 생년월일시를 정확히 입력하고 정확히 뽑더라도 그게 바른 글자는 바르게 써도 이 해석이 바르게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요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격국이기 때문에 격국으로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죠. 계진일주가 있진 않죠. 예, 계진일주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사람이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관이 어딨냐, 재성과 관성이 어디에 있냐, 또는 이 사주 내에 강한 게 뭔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묘월 정관격이다, 정관격이 되는 사람이더라도 이 관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관성이 망가지더라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격이면은 직장 조직 생활이잖아요. 직장 조직 계급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정관격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정관 이 월지에 정관이 있다고 꼭 정관 그 직장 조직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공망이 맞아버렸다. 공망이 맞았다. 그러면 이걸 못 써먹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이 관의 직장 조직 생활, 내가 몸을 담고 이렇게 월급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상을 써서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한다든지 생산업을 한다든지 요식업을 한다든지 교육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내 손발이 내 손발이 되어주고 내 입이 되어주는 이내 혀가 되어주는 이 식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격 나는 정관격인데 정관격을 안 쓴다로 가버리면 이 식상이 충당한 이럴 때에 이제 훨씬 더 혼란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게 생기죠. 역으로 뭐이 정관이 깨지는 그 유금이 와서 충 때리면은 이 정관이 깨져가지고 원래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원래 이그 월에 있는 이 정관 직장 조직을 내가 안쓸 공망에 맞아갔기 때문에 내가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와도 별 나쁜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뭐 상관이 정관 때리니까 뭐 이성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성분들.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 직업 관련해가지고는 더잘 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풀려가기가 쉽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격국론으로 보면은 이 월지가 이제 깨지고 상할 때 인생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가 공망이 맞아가지고 이 관성을 안 쓰고 이 편재를 써가지고 유통으로 간다. 유통, 무역, 그다음에 상업, 요런 형태의 이 재성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는 이 격국이 깨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 편재도 안 쓰고 있고 정관도 안 쓰고 이 식상만 쓰는 요식업이다. 그 다음에 생산업, 제조 요런 형태의 일을 식상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묘목을 작살내도 해수를 작살내도 뭐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격국을 너무 심취해가지고 파면은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 내에 이 여덟 글자가 있지만 사람이 동시에 이 여덟 글자를 다 쓰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때한세 글자 정도씩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요. 세 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 여덟 글자를 다 활용을 못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자가 있고 여기 인오가 있으면 대운에서 자가 들어오면은 이 인오를 못 쓰게 만들고 이두 글자만 쓰게 만들고
역으로 대원에서 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신자를 못쓰게 하고 이것만 써먹게 만들고, 그래서 직업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이 아니라 요걸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이 중요한 공간을 볼 때 이 격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월지가 하여튼 격국 중요하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격국은 이 월지를 그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격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사주 내에 가장 세력이 강한 것, 그러니까 이 신축 일주가 이 월지에 이렇게 재성이 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격국이어서가 아니고 재성이 그냥 대장, 그러니까 왕자, 왕자라고 하죠. 왕자. 이 사주 내에서 가장 강한 것을 격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을 따라 살면은 인생이 편안하다, 무리가 없다, 순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월에 있든지 연에 있든지 시에 있든지, 시에 있으면은 이제 이른 나이에는 잘 못 쓰겠죠. 이게 정제가 되는데, 연애에 있으면은 좀 빨리 쓰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여기에가 뭐가 이런 식으로 있던지 말던지 간에, 이런 식이 있던지 말던지 간에 이 가장 강한 것을 써먹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강한 게 뭐냐면은 정제면서 천을 기이면서 이 관성을 품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사주는 돈 다루는 쪽에서 살아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다루는 쪽에 살아가면, 돈 다루는 쪽 사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금융이나 세무 쪽으로 간다든지 재무 관련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 가는 거죠. 내년 들어가면은, 왜냐면은 재성이 왕이니까. 그런, 근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직장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 또는 이 재성이 강한 거니까 그 배우자 처해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또는 그 아버지의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 아버지한테 붙어 살면은 먹을 게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런 형태로 강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이제 왕자를 격으로 취급해서 본다는 거죠. 이 월에 꼭 없더라도 이 시에 있던지 일에 있던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신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력이 지금 두 글자가 이제 방압을 짜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만 붙들고 살면은 배우자가 일을 싹 처리해 주는 거죠. 여자 재성이 배우자 이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 배우자가 대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그런 동업이나 배우자의 일을 도와서 살아간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살아갈 때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격을 무시를 해버리고 이 사주 내에 강한 글자를 항상 격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돼요. 비겁이 이런 식으로 많다 하면은 이제 이 비겁 자체가 이제 대세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비겁이 강하면은 이제 또 이 지장간을 또 봐야죠. 지장간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이 많으면은 일단 그 스포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지금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이 장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분야, 그 다음에 예술, 이런 형태로 성향 성격이 잘 열리죠. 그래서 이 비겁이 많다 좋다는 어떤 직업적으로는 그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이 비겁과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 돼요.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비겁이 있는데 이 재성이 떠 있는지, 식상이 떠 있는지, 또는 관성이 떠 있는지,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겁, 비견격이 되잖아요. 비견격, 걸록격 이렇게 되는데, 이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비견들 중에 대장이 일간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지금 일간이 지금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으로 금극 목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비견 겁재들 중에서 내가 강력한 어떤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런 군인 경찰 많아요. 군인, 공권력, 그 다음에 관리자, 리더, 장,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지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 내 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관제 또는 인식이 어떤 거와 연관이 붙어 있냐, 이거를 자꾸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대운에서
파괴를 하고 있냐, 파괴를 안 해주고 있냐, 그런 걸 찾고 봐주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 비견격 해석이 안 나오죠. 비견격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떤 뒤에 관심이 생기냐면요, 이 비견격, 그러니까 비겁이 세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얘그 체육, 체육 관련해서 발달이 잘돼 있어요. 체육, 걸룩격, 결룩격, 그 다음에 이 식상까지 이게 뿜어내는 것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체능으로 되죠. 예체능에 이제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으면은 이제 교육이긴 교육인, 이 식상으로 목이 강해가지고 화를 뿜어내니까 교육이긴 교육인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어학으로 많이 가죠. 어학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뭔가, 예, 어학과 어떤 예술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토 편제를 바로 보니까 이게 그 금융으로 많이 가요. 금융, 그 재무, 금융, 상업, 유통업 많이 가요. 유통업. 근데 예, 비겁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 때는 잘 버는데, 예, 또 갈라먹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많이 가는데, 이제 벌었다 까먹었다 하는 형태는 이제 이 금융이나 상업이나 유통업 이런 형태로 가면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학이나 어떤 교육 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겁이 많고 식상이 있으면 서비스 영업 이런 형태로 잘해요. 영업 이런 형태로도, 그러니까 이 비겁이 많으면은 이게 갈라먹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보이는 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물질로 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 교육도 비물질, 이 체육도 뭘 만들고 그 뭐냐 제품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도 예능도 뭐이 제품 상품 뭐 물건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가고 어학도 되고. 근데 이 금융이나 상업이나 유통업 요런 형태는 이 도둑놈들한테 바로 뺏기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는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런 형태는 이 편관을 가지고 결국 이 비겁들을 다 때려잡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초반에 좀 실패하고 도둑놈들한테 뺏기고 갈라먹고 뒤통수 당하고 사기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싹 그게 경험과 노하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나 경영자 뭐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도 사장사조가 돼요. 사장사조. 근데 이제 요런 사조가 이제 대운에서 식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능, 체육, 교육 요런 형태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떤 상업 중심, 경영, 경제 요런 중심으로 가고, 관성으로 간다, 그러면은 군무, 그 다음에 경찰 요런 형태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조가 진짜 재수 좋게 관인이 동시에 들어온다, 10대 때, 그러면은 이게 법으로 가죠. 법 쪽에. 일단 이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부를 다 봐줘야 되고, 이 시간적인 존재도 봐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으로 보면은 아주 이 사주풀이가 두리뭉실해져 버려요. 두리뭉실. 이건 기고 아니고, 이 기고 아니고, 이건 좋고 안 좋고,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 이 정관격인데 우화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요식업이나 제조업 아랫사람을 많이 부리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묘목이 올때그 돈이 많이 나고 일이 잘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수가 올때안 돼요. 왜냐면은 이그 상관이 내 손발이 되고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이 관성이 아니라 상관 손발이 되기 때문에, 이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뭘 써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월지가 인생 초반부터 끝까지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이 월지로 이 사주풀이를 다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격국을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격국. 제가 이 격국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월지를 40% 이상으로 바라고 했잖아요. 40% 이상. 이렇게 바라고 했잖아요. 이그 개념을. 그게 이제 이 월지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국을 빼버리고 그냥 전부를 다 봐버리는데 이 시기적인 그런 특징과 이 성향 성격적으로 볼때요 정도로 매겨야 된다. 이 위치적인 부분을 요거를 항상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